이번엔 올림픽 준비로 바쁜 프랑스로 갑니다. 지난해 공개된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본토 프랑스에서도 한창 만드는 중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의 한 봉제인형 공장. 능숙한 손길로 솜을 채워넣자 붉은 천 조각이 인형이 돼 살아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의 마스코트 프리주 들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군이 착용했던 자유의 모자 프리기아를 본뜬 겁니다. 역시 푸른색, 흰색, 붉은색으로 구성됐고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삼색기가 속눈썹처럼 달렸습니다.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운동화 대신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고요?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은 중국산 인형보다 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네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새 영국 국왕의 대관식. 틈날 때마다 그 준비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관식이 열릴 영국의 성지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내부도 한번 구경해보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은 기둥, 그 높은 천장과 양측으로 늘어선 붉은 램프들. 은은한 촛불마저 경건해 보이는 이곳은 영국의 성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수도원 중의 수도원이라고도 하죠. 영국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절묘하게 섞은 장엄한 외관. 성인들이 빼곡하게 그려진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자체로 사원의 역사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왕실 일원과 여러 위인 등 3천여 명이 잠든 묘지이기도 합니다. 천년 가까이 영국의 대소사를 함께 해왔던 이곳에서 이제 다음 달 새로운 국왕이 왕관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탈환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점령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뢰 위험 때문에 묘지들도 폐쇄되는데요. 조문객들은 아쉽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공동묘지입니다. 조문객은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 파손된 묘비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와 출입 금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스산한 느낌마저 주는데요. 러시아에 점령됐던 다른 곳의 공동묘지에서 탄약과 모기 파편이 발견됐고 지뢰가 매장돼 있을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뢰 제거 부대가 확실하게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최전선 근처 묘지 수백 곳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부활절 참배를 못해 아쉽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묘지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